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바이오 핫7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23일 이제 다음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강연회 개최합니다.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리뭉실한 강연회 아니고요. 확실하게 필살기 전수해드리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가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요 0.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16 상승. 유럽권은요 독일 0.65% 상승, 영국 0.50% 상승, 프랑스 0.44%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뉴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10월 소기업 낙관지수 102.4로 전월 101.8보다 좋게 나왔다. 그리고 독일도 경기 기대지수 GEW 2.1로 전월 -22.8로 대폭 개선되게 지표가 발표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결정 연기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유럽 시장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요. 지금 현재 열려있는 것은 미국 다우존스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인데요. 미국 본장은 6시에 끝나고요. 이 선물 시장은 7시까지 더 거래가 되고요. 1시간 쉬고 난 다음에 8시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요 새벽 5시에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아까 봤을 때 다우존스도 약간 마이너스권에서 보합권까지 끌어당긴 걸 봤을 때 우리나라 5시에 마감할 때는 상황이 그것보다는 좀 못 미쳤으니까 0.35%로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1931계약 매도했고요. 자, 콜옵션 풋옵션 등락 상당히 심합니다.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38% 상승, 42% 하락, 이런 식으로 상당히 등락 심하다. 자, 조금 전에 한번 봤던 선물 한번 보죠. 이거 보시면 다우존스가 폭 빠졌다가, 그죠? 여기 몇 시입니까? 5시니까 요렇게 빠졌던 상황을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보고 마무리 했고요.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 해외 선물 시장 and 야간 선물 옵션 시장과의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자, 유혈 사태로 홍콩이 상당히 낙폭이 전전일 2% 이상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등시도 나왔습니다. 0.25%. 자, 중국도 추가 낙폭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키우지 않고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마무리했으니까 양호고요. 자, 최근에 니케이 대만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죠? 니케이하고 대만하고는 대만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니케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독일도 보시면 하루 주춤하다 그대로 월선 탈환하니까 양호. 이것은 아직까지 반영 안된 것이고요. 나스닥도 월선 위로 올라탔으니 양호. 그죠? 자, 환율은 1150원대와 1170원대에서 좀 왔다갔다 할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낙폭, 그러니까 변동성 좀 많았어요. 그죠? 왔다갔다 하다가 중국 돌아서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이 돌아서는 거 보고 같이 돌아섰거든요.
코스피 시장 0.79% 상승, 코스닥 시장 0.57%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자, 2142 권역이 여기 전고점 권역이기 때문에 10살이 넘어가기 힘들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고요. 전전일의 음봉을 그대로 말아 올리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추가로 만약에 올라선다면요. 2142를 올라탄다면 매우 양호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도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단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지지권이 비교적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한 구간에 왔다. 한 며칠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3일 강하게 오르고 한 둘 셋 넷 4일 여기까지 치면 뭐 3, 4일씩 어느 정도 조정 그죠? 상승 한 4일 정도 봐도 무방하고요. 고점 찍었으니까 4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조정도 한 둘 셋 넷 다섯 한 4, 5일 정도 받았으니 오늘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되고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각 주체별 포지션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자, 이제 개별 종목들 좀 챙겨보자면요. 여러분들 하나 다시 한번 고지 드릴게요. 바이오 핫세븐을 바이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장 전 시황 방송과 겸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바이오 종목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은 전전일 IT 전기전자를 강하게 묶어놓으면서 시장 모놀로그에 조정을 받았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기고 닥터K의 예측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 강하게 2.34% 상승.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 유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자동차 강세, 자동차 부품 강세, 그리고 여러가지 인수합병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항공주들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이오주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약간 조정받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신라젠, 메지온,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동안 강한 상승 보였던 셀리버리 조정 들어갔어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휴대폰 부품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최근에 5G 종목들은 제법 조정을 많이 받는 양상이고 휴대폰 부품이 아무래도 폴드폰 삼성의 그리고 아이폰 11의 출시와 발맞춰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새롭게 강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폐기물 관련주도 전일 초강세.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리고 추천주들 한번 관심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닥터K가 수급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총 규모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서 어느정도 뽑아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자, 먼저 셀트리온 19만 6천원권이 무너지면서 완전 초강세는 조금 무너졌습니다. 만 최근에 수급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만 7천원 정도에서 20만 7천원 왔기 때문에 7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거의 50%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도 이상할 바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넌 그럼 여기서 왜 매수했는데, 만약에 더 초강세로 간다면 조금 조정받고 여기가 240일 앤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나 강하게 밀리는 상황에서 3% 한 4% 정도로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121 권역과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밑에 60일의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구간이 조정받다가 다시 강하게 양봉을 시연한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18만 2천 원권대. 그래서 18만 2천 원에 3천 원에 매수한 인원 있고 공식적으로는 18만 5천 원 정도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강하게 밑으로 처진다면 또 축소할 겁니다. 이번에는 60일까지도 지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20일 권역인 18만 원권이 무너지면 한 절반 정도 손절할 예정이고요. 다시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사놓는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요. 반등할 때는 19만 4천 원권까지 만약에 강하게 간다면 일단 여기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늘려주고 다시 반등 조짐 보일 때 추가 매수 사고팔고 사고팔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일단 사고팔고 하겠다 그 전략 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일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밑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5만원권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아주 안 좋은 모습 되니까요. 반드시 여기 라인 지지해야 됩니다. 52,000원 보다 위로 강하게 반등세가 좀 나아져야 되고 20일 권역인 55,000원의 저항을 일단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57,000원권까지도 일단 상승할지 여부가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20일 강한 돌파 여부 체크하셔라. 셀트리온 제약은요 지지부진합니다. 관심권에서 일단 배제하시는 게 좋고 셀트리온에 집중하셔라. HLB는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 왔습니다. 자, 여기 12만 2천 원권 정도가 일단 지지권으로 보여집니다. 만 여기서 21선 이탈을 안 하고 잘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21을 14% 규모로 강하게 밀렸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또 말아 올리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자, 20일에 저항해서 점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밀렸는데 일단은 12만 2천 원권 지지하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추후 전략도 12만 2천 원권 만약에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면 9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12만 2천 원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일 권역인 15만 한 4천 원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HLB 생명과학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20일을 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양호하나 상승하기에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음봉은 크게 떨어지고 반등하는 양봉은 힘이 없어요. 20일을 겨우 간드랑간드랑 지키고 있으나 형님인 HLB가 그죠? 밑으로 깨진 마당에 강하게 혼자 가기 힘들다. 만약에 20일 깨지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한 박스권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은 일단은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지금 현재는 별로 매력적인 구간 아니다. 특히 신라젠보다는 헬릭스미스가 더 매력적이지 못해요. 신라젠은 그래도 60일까지는 돌파했지 않습니까? 헬릭스미스는 위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둘 다 관심권에서 일단 배제하셔라.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셔라.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할게요. 매지어는 좀처럼 죽을지 모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쭉 지속 상승. 베리 굿.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을 신호탄을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강하게 밀리면 3분의 2. 그렇게 차차차 차익 실현 잘 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질 때가 시그널이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죠. 휴젤이 제법 지지부진하던 모습에서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양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와, 기관외국인 쌍끌이 제법 있었어요. 휴젤도 나쁘지 않네요. 현재
자, 메디톡스는 안 좋은 이슈 있었죠, 그죠? 중국 신약 허가 부분에서 차질이 좀 있다. 그러한 뉴스들 때문에 10% 이상 하락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이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상승 전환 초입 국면 나쁘진 않습니다. G2B NT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양호하게 받고 있는 상황. 셀리버리 월성 깨지면 차익실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날이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렸고 처지죠. 자, 뭐가 그렇게 돼야 된다? 매지온이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뭐처럼 셀리버리처럼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조짐 보이면 차익실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몇 퍼센트입니까? 8% and 5% 13% 4% 토해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봉이 떨어지면 매지온은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실현 시그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무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식 회계했다고 자백한 회사인데, 왜잘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관심 끄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유한양행, 지지부진, 한미약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그죠? 아직까지는, 큰 좋은 흐름 아니고요. 대형주약 별로, 보령주약 벨이 굳힌 상황입니다. 12만원권, 12,000원권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했고, 강하게 갔습니다. 동아소시오 뭐 그만. 한올바이오파마 이것이 대형제약의 미국 자회사거든요.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맡아서 하는 회사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강하게 돌파 이후에 조정권인데 일단 관심권에는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비교적 3개월여 강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만 다시 여기 박스권을 좀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도 한번 논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는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은 추세 무너지는 20일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저점이 무너지는 상황 나오면 반드시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메지오는 5일선 이탈 조짐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서 잘 챙기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상당히 오늘도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닥터K는 8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도 한번 날려주십시오. 아침에 방송도 하고 하는데 괜찮아 보이더라. 이렇게 좀 날려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아침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